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가족 간 대화의 꽃이 피어나는 집이에요. 한번 둘러봐 보세요. 어떤가요? 대화하고 싶어지는 공간 같나요? 그렇다면 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요. 이 집은 여중생 자녀가 있는 34평형대의 집인데요. 다른 집들과는 달리 복도식 구조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안쪽으로 한번 들어와 보세요. 소개해드릴 공간은 거실과 부엌이에요. 리빙, 다이닝, 키친이 한데 어우러진 LDK 구조의 공간이에요. 거실은 가족이 편안하게 대화하면서 쉴 수 있도록 차분한 컬러로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쪽 면을 빌트인 플러스로 설계하여 충분한 수납 공간을 확보했고요. TV 공간도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해 TV를 안 볼 때는 닫아서 분리가 가능하게 설계를 한 것이 특징이에요. 또한 왼쪽에는 여러 명이 편안하게 누워서 소파에서 쉴 수 있도록 넉넉한 사이즈의 인피니 소파를 설치한 것이 특징이에요. 어때요? 편안하게 쉴 수 있겠죠? 부엌은 거실을 바라보는 대면형 구조로 서로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어요. 중간에 위치한 독립형 아일랜드가 거실과 부엌을 연결하는 동시에 분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가족의 홈카페 공간이 되기도 하는 이 집의 가장 특징적인 공간이에요. 이번 공간은 부부의 비밀 공간인 침실이에요. 침실 또한 편안하면서 힐링이 되는 공간이 되게끔 설계했어요. 전체적으로 오크 원목 소재의 가구와 낮은 가구 배치로 편안함과 안정감을 같이 고려했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작은 드레스룸이 있는데 이 정도면 바쁜 아침, 출근 준비도 문제 없겠죠? 이번 공간은 수납 공간 겸 서재 공간이에요. 이 집은 옷방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 공간을 가족의 옷방 겸 서재로 꾸몄어요. 원하는 대로 조립이 가능한 알레 선반 시스템, 꼭 맞춘 듯한 붙박이장이 오픈 수납과 빌트인으로 양쪽 공간을 완성시켜서 서로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어요. 이번 공간은 사춘기 자녀를 위한 공간이에요. 커가는 아이에 맞춰 넉넉한 수납 공간을 확보했고요.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시기이니만큼 책상 뒤편에 작은 휴식처를 만들어 아이만의 공간을 연출했어요. 이번 공간은 집안의 또 다른 휴식 공간인 욕실인데요. 욕실까지도 밝은 대리석 느낌의 휴판넬을 설치해서 깔끔하면서 편안한 휴식 공간을 연출하려 했어요. 더 많은 스타일이 궁금하신가요? 검색창에 한샘.com을 검색해보세요.